자, 이번에는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에디트 메뉴 중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에디트 중에서도 여기 페이스트까지는 일반적인 모든 편집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뭐 언두 할게 있으면 언두, 뭐 리두, 그다음에 똑같은 기능을 리피트한다거나 컷, 카피, 페이스트. 근데 컷, 카피 앤 페이스트 실제로 사운드 에디트 프로그램에서는 네.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제가 드래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택이 되어 반전이 됐죠. 그러면 에디트에서 컷을 할 수도 있고 카피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단축키도 모든 윈도우 편집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컨트롤 컨트롤 X, C, 컨트롤 C네요. 네, 컨트롤 V까지. 그럼 제가 컷을 해서 한번 페이스트를 단축키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X를 눌러서 컷을 하고 뭐 사라졌네요, 없어졌죠. 예. 소리가. 제가 뒤에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죠. 에디터 프로그램에서는 저런 식으로 블럭 설정을 해서 네. 그 오리고 붙이고 할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알겠습니다. 이걸 다시 만약에 에디트에서 컷을 눌러서 다시 아까 있었던 자리와 유사한 위치에 페이스트를 할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페이스트 스페셜인데, 여기 이제 믹스라는 걸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걸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그럼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좀 미묘하게 음의 높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이고 싶을 때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냥 추가가 될 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벨 소리가 두 곳에서 난다고 나게 복사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쪽 소리를 오버랩 시킬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페이스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페이스트는 밀어버리고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 삽입을 해버리는 건데, 이거는 중복시켜서 하는 거죠. 일종의 머지 그렇죠. 합치는 기능이군요. 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제가 아까 복사한 거를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를 눌러서 페이스트 스페셜, 믹스를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소스. 클립보드에 있는 제가 방금 복사한 소스고, 소스는 원본. 네, 제가 아까 복사한 거고, 복사한 거고. 이쪽은 데스티네이션은 이 이제 배경이 지금 붙을 배경이 될 앤데, 이걸 이제 얼마만큼 소리로 복사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0dB, 0dB. 그러니까 둘다 100%로 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소리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업 덮어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OK를 눌러보면 뭔가 파형이 달라졌죠. 제가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추가된 거죠. 추가된 걸 볼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소리였는데 제가 추가를 했더니 뭐 지금은 조금 덜 드라마틱한데, 만약에 사람 목소리 같은 거에다가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깔거나 할때 요걸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리가 되는 거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100%로 안 하고 만약에 제가 복사한 소리를 굉장히 소리를 줄여서 뭐 굉장히 낮은 작은 소리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아까보다는 굉장히 적은 소리. 소리 하나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여기도 프리셋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프리셋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마이너스 6dB씩 해라 양쪽을 이 원본을 마이너스 6dB 해라 뭐 이런 거 주니까 이 클립보드인 소리가 더 중요하니까 얘는 작게 소리를 낮춰라 뭐 이런 거를 이게 커서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정확히 마이너스 6dB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얘가 프리셋을 만들어 놓고 정확히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 작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저 프리셋을 그 설정을 한 다음에 저기 제가 보기에는 저 디스크 이미지를 누르면 그렇죠.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디스크는 이제 없어졌는데 여전히 메타폰을 그렇게 쓰네요. 네, 그렇게 이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해서 확인해서 들어보고 또 아니면 언두를 해서 또 뷰 또 에디트를 눌러서 또 복사하고 이걸 반복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소니 사운드 포즈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해당되는 기능인데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프리뷰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들어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제가 만약 클립보드의 소리를 좀 많이 줄이겠다. 예.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반영하지 않고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네요. 그렇죠. 메모리 상에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미리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프리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리리슨 같은 걸 텐데 그냥 사람들이 보통 프리뷰라고 하니까 프리뷰를 써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세팅을 해보고 맞으면 그때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게 페이스트 스페셜에 있는 믹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은 셀렉트 올. 네, 셀렉트 올. 뭐 전체 화면을 왜냐면 이게 드래그해서 다 긁을 수가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 드래그하는 것보다 보통 컨트롤 A 단축키겠네요. 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컨트롤 A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트림 크롭 하고 딜리트가 있는데 지금 뭐 예상하시다시피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 구간을 선택을 하고 트림을 누르면 시작하고 끝점에 공백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구간을 없애줘요. 트림은 보통 불필요한 거를 없애주는 그런 거죠. 제가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이 선택된 구간에 왼쪽에 있던 것과 오른쪽에 있던 걸 모두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림 크롭인가요? 네, 트림 크롭으로 같은 의미란 뜻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트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크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의미상적으로는 사실 크롭에 가까운 거겠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보통 제가 예상했던 트림은 양쪽으로 있는 그 묵은 부분을 날려버리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은 좀 다른 의미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딜리트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없애버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델키 누르면 되겠네요. 네, 델리트 키를 누르면 역시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툴이나 뭐 매그니파이 이벤트 이런 것들은 여기 툴바에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기능들인데 이제 뭐 이런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 이런 원하는 부분만 확대 뭐 이런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에디트 툴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커서의 기능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원하는 곳으로 섬세하게 이동할 때 뭐 정확히 뭐 10.848초로 이동해라 10.849초로 이동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동시킬 때 쓰는 수치를 이동해서 이동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리전 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 리전 리스트 같은 경우는 뷰에 설명을 할 때 설명을 같이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페이스트 스페셜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트림하고 트림 크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딜리트 이런 부분들을 워드 프로세서에서 편집하듯이 가장 쉽게 음원도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